자, 5회 모의고사 TRS 훈련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만 할게요. 세 번째 세트는 15초 초집중 훈련이에요. 그건 말하지 않으면서 하는 거니까. 자, 1세트입니다. 1분 리마인드를 하기 전에 먼저 체크합니다. 비공단은 국유재산이에요. 국가 소유죠. 건물 일부에 대해서 을에게 사용수익 허가. 이런 사용수익 허가는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행정재산을 목적의 사용 허가로서 특허 재량입니다. 이때 을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24조에 따른 축산물 판매업 신고를 하네요. 그리고 정육점을 운영합니다. 근데 을이 휴업 신고를 했어요. 영업을 중단하고 사용료도 미납하니까 비공단은 을에 대해서 사용 허가를 취소합니다. 취소하는 직권 철회가 되겠네요. 왜요? 영업 중단과 사용료 미납, 이거는 후발적 사정이죠. 후발적 사정이니까 철회가 됩니다. 경쟁 입찰에 참여한 갑에 대해서 사용수익 허가를 해줍니다. 이 사용수익 허가는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허가입니다. 그래서 갑은 정육점 영업을 위해서 축산물위생관리법 21조 같은 법 신규축 29조 및 별표 10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춰 A시장에게 축산물 판매업 신고를 해요. 이 신고가 자환인지 수필인지는 검토가 필요해요. 담당 법령은 법령상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그간 중복 신고는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관련 법령을 해석 적용했다. 법령에 해석 적용이 나오면 해석 적용을 잘못한 걸로 시험에 내겠죠. 아, 이 정도로 눈치채야죠. 그런데 관련 행정청이 문의한 결과 위의 해석과 동일한 취지의 답변을 받아서 그대로 시행했다면 이런 과실 인정할 수 없겠죠. 상급 관청, 관련 관청도 맞다, 네가 말한 것처럼 중복 신고니까 수리 거부해도 된다. 그럼 과실 인정 안될 겁니다. A시장은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갑의 영업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갑의 신고를 반려합니다. 이 반려의 처분성과 관련해서는 결국 신고의 성질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축산물 판매 신고의 법적 성질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개시했고 A시장은 수리가 안 됐는데 영업을 하니까 영업소 폐쇄 조치의 일환으로 간판 제거 조치를 합니다. 이건 이제 권사죠. 특히 직접 강제입니다. 영업소 폐쇄, 간판 제거, 이거 직접 강제라고 했죠. 직접 강제는 권사로서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자, 반려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하는데 이런 반려행위, 축산물 판매 신고의 반려행위가 취소의 대상이냐, 즉 처분이냐, 처분성이죠. 소직에 적법하다면 갑의 청구의 이유 유무를 검토해 봐라. 다른 실체법상 사유를 거부할 수 있는지, 중복 신고 관련해서 신고가 외관상 남아 있는 것만으로는 신고를 수리 거부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요. 이건 이제 판례 싸움이네요. 간판 제거 조치의 취소를 제기하는데요. 간판 제거 소 대상이 되는지, 즉 취소 소송의 대상이니까 간판 제거 조치의 처분성을 물어보고 있어요. 처분성이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간판 제거 조치의 법적 성질부터 검토해야겠네요. 그러면 직접 강제 권사, 권사의 처분성으로 넘어갑니다. 갑의 영업신고 반려와 간판 제거 조치에 대해서 최소송의 인용 판결이 나와서 확정됐대요. A씨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시 인용 가능성. 그러면 2조 성립요건을 쓰고 여기서 법령 위반의 위법 개념을 쓰고 항고 소송에 기판력이 미치는지, 이게 메인 쟁점이죠. 여기를 가장 많이 써야 돼요. 여기는 한 번, 여기는 간단히 언급. 그리고 나면 지금 여기는 2조의 요건 중 법령 위반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과실이 문제가 되는데, 산에서 과실은 두 가지 문제가 되네요. 취소 판결만으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느냐, 법령에 해석 적용을 잘못했을 때 공무원의 과실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 이두 가지 다 써줘야 됩니다. 자, 1분 리마인드 들어갑니다. 준비, 시작. 자, 첫 번째, 반려행위의 취소 대상성, 반려행위, 사내 공법행위 신고, 구별 기준 1, 2, 3. 그 중에서 얘는 금죄적 자격완결적 신고다. 따라서 처분성 인정된다. 법적 지위 불안 해소, 분쟁의 조기의 근무적 해결을 위해서 인정. 갑의 청구의 이유 의무, 다른 실체법상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례. 그리고 신고와 외관상 남아있는 걸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례에 따르면
가배청구는 이유 있다. 다음, 간판 제거 조치의 법적 성질, 직접 강제, 권사, 권사의 처분성, 다설 판례에 따르면 이원 사례에 따르면 처분성 긍정. 다음, 2조 성립 요건, 그 중에서 법령 위반의 의미, 그 중에서 항고성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구별 사례에 따르면 인용 판결이니까 미친다. 과실은 취소 판결이 있을 때 공무원의 과실은 부정된다. 공무원의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법령 해석 적용상 잘못. 상황 같은 경우는 관련 관청에 문의도 했으므로 과실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각. 자, 이게 지금 1분 리마인드예요. 넘어가 봅니다. 목차 압축에서 처분 개념 간단하게라도 쓰자. 신고 반려 행위의 처분성. 신고의 의미 종류는 중요하지 않지만 구별 기준은 꼭 써줘야겠다. 구별 기준에서 최근의 논의, 과거의 논의 두 가지 다 써야죠. 최근의 논의는 수리 의무 규정, 수리 의무, 수리에 대한 통지 및 간주 규정이 있으면 수리가 필요한 신고, 이게 없으면 자기완결적 신고죠. 형식적 요건만이 있으면 자기완결적 신고, 실질적 요건도 있으면 수리가 필요한 신고, 구체적 법적 효과, 수리업으로 구체적 법적 효과가 발생하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자, 질문 형태 놓치면 안 돼요. 축산물 판매 신고의 법적 성질이 뭐냐? 구별 기준에 따라서 포섭을 들어가는데 실전 같으면 좀 더 분명해 줄 거다. 그래서 자기완결적 신고로 본다면, 금지해제적 자기완결적 신고로 본다면 수리 거부의 처분성은 관련 판례를 써줘야죠. 관련 판례는 법적 지위 불안, 분쟁인 조계의 근본적 해결입니다. 다음. 법령 요건에 의해 사유로 수리 거부가 가능하냐? 판례에 따르면 다른 실제법상 사유로는 안 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영업신고 반려행위의 위법성 정도, 관련 판례 쓰면서 신고가 예관상 남아있다고 해서 중복신고로 판단해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례, 취소 사유를 보면 될 겁니다. 다음, 간판 제거 조치, 취소의 대상이냐? 처분 개념 먼저 쓰고 그 법적 성질이 직접 관계로서 권력적 사실행위다. 따라서 권사의 처분성 인정된다. 협의 소액 관련해서는 후모 형호 때는 법률상 이익 보고 소액이 없는 경우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는데 있다 이렇게 가도 되고, 이미 간판 제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미 처분이 소멸했다 소로 가도 상관없겠어요. 원상 회복 여부가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원상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어요. 설문 3회에서는 2조 성립 요건부터 먼저 검토하고 성립 요건 중 법령 위반의 위법성의 개념이 뭐냐? 그 의미를 써줘야 됩니다. 그것이 취소의 기판력에서 말하는 위법성과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취소의 기판력이 미치는지로 가는 거죠. 이런 법령 위반, 2조로부터 법령 위반, 그리고 2조의 요건 중 고의 과실, 특히 과실입니다. 관련 판례인데 취소 판결이 있을 때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법령 해석 적용 사항의 잘못이 있을 때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이걸 놓쳤으면 현관패 치고 별표 치는 거예요. 그리고 별표 친 것만 체크합니다. 다 하지 마시고 별표 친 것만 체크하세요. 아, 구별 기준, 아, 1차적 이거 빼먹었다 그러면 체크하세요. 수리 의무 규정, 통지 및 간주 규정, 그리고 나머지는 형식적 요건을 명시한 실질적 요건도 포함되면 수필, 수리로 구체적 법적 효과가 발생하면 수필, 본인이 놓친 것만 체크합니다.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간단하게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원으로 본다면 수리거부의 처분성은 관련 판례 쓰는 거죠. 시정면이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는 법적 지위 불안, 법률상 지위 불안이 야기된다. 따라서 이런 법적 지위 불안을 해소하고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 이 키워드 두 개만 정확히 쓰면서 처분성을 긍정하면 되겠습니다. 포섭도 그렇게 쓰면 되겠네요. 판례 키워드를 썼네요.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 해결, 법률상 지위 불안이 야기되므로 법적 지위 불안을 해소하고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 해결, 판례의 키워드와 참조점은 설문 내용, 이게 바로 포섭의 3박자입니다. 이거를 훈련해야 돼요. 이거를. 포섭의 3박자, 설문 내용, 참조조문, 판례의 키워드, 이 3박자를 갖춰야 됩니다. 이렇게 놓친 것들만 체크하는 거예요. 법령 요건에 의해 사유로 수리가 가능하냐, 판례를 꼭 써야죠. 형식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다른 실체적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거. 다만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이 정도 키워드만 체크합니다. 최근에 다른 숙박업 신고와 관련해서 외관상 어디 있어요? 기존 숙박업 신고가 외관상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본 판례. 이렇게 키워드 이 정도만 잡아놓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더 합쳐가는 거예요, 나중에. 자. 다른 공인상 필요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표현 쓰는 거예요. 중대한 공인상 필요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발령이 위법하다. 그리고 명백성이 없으니까 취소는 하자. 취소사유에 해당해서 청구는 이유 있다. 이렇게 갔습니다. 본인이 놓친 것만 체크하세요. 아, 나 직접 간 게 놓쳤네. 직접 실력을 강하는 거다. 강화상 직접 강제다. 권사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 권사는 조문이 중요해요. 조문. 수인 의무, 즉 간판 제거 조치에 대해서 의무를 불행한 자는 간판 제거가 되는 것을 수인할 의무가 발생하니까 수인 의무 때문에 권력서 사실행위다. 권사의 처분서는 이렇게 학살판례 써줘야 됩니다. 목차로 잡아도 돼요. 학살판례 생각관대로 검토죠, 검토. 그리고 검토 및 소결. 꼭 조문을 쓰려고 노력해라. 협의 소액이 일반 논인데 배점에 따라서는 이 부분은 좀 줄여 쓰는 거예요. 특히 2번을 많이 쓰지 마세요. 거의 결론만 써도 좋습니다. 회부되는 법률상이. 중요 쟁점 위주로 써주는 거예요. 소액이 없는 경우, 소원 사실 보다 실효적인 경우입니다. 직접 관계가 종료돼서 소멸했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 계속성이 있다고 볼 것이냐, 또는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폐쇄 조치는 어떻게 보면 계속성이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영업재개 할수 있거든요. 원상 회복 가능합니다. 다시 달면 되니까. 간판 달고 다시 영업하면 되는 거죠. 소액이 인정돼,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인정해야겠죠. 왜냐면 폐쇄 조치 자체를 취소시키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거니까. 설문상에서는 이건 자체 답을 완전히 만드세요. 직접 강제는 시험에 나온 적 없지만 이거는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2조 성립요건 먼저 쓰고 그 성립요건에서 문제되는 것들을 목차화시키는 겁니다. 법령 위반 요건과 관련해서 그 의미가 뭐냐? 왜 예를 써요? 항고소의 기판력의 위법성과 국가배상의 위법성의 의미가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면 동일하면 기판력이 당연히 미치니까. 따라서 항고소의 기판력의 의미는 한두줄 쓰면 되겠네요. 처분행위 자체의 위법성 여부라는 점 써야 됩니다. 예를 많이 써야겠죠. 결국 중요 쟁점을. 자, 놓친 것만 체크하세요. 지금 저처럼 다 보려면은 안 봐죠. 취소 판결의 경우 공문의 과실 이거 놓쳤다. 항고소에서 취소된 사실만으로 과실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과실 단정 없다. 객관적 주의 의무를 결여했는지 이걸로 따진다. 자, 법령 해석 적용 사항의 잘못, 이거를 지금 놓친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거를 꼭 해줘야 돼요. 법령 해석 적용 사항의 잘못, 이거 놓친 사람들은 이거 꼭 주의하세요. 특히 판례 완벽하게 알아두세요. 놓친 거 체크해 주십니다. 자, 1분 리마인드를 이렇게 지금 좀 길게 했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세트 가봅니다. 두 번째 세트는요, 두 번째 세트는, 여러분이 30초 만에 하는 겁니다. 30초 만에.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반려행위, 대상성, 청구 이유 의무, 간판 제거 조치, 소대상, 소익, 취소송 인용. 손배, 인용 가능성. 자, 한번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질문. 신고 반려, 신고의 법적 성질, 구별 기준, 자완. 따라서 법적 지위 해소, 법적 불안 해소, 분쟁의 종의 근본적 해설, 처분성 긍정. 두 번째 질문은 다른 실체법상 이유로 수리 거부할 수 없다. 외관상 신고가 남아있다고 중복 신고로 수리 거부할 수 없다. 간판 제거 조치, 직접 강제, 권사, 권사의 처분성 인정. 따라서 취소의 대상성 긍정. 두 번째. 2조 성립요건, 법령 위반의 위법성의 의미, 기판력이 미치는지, 구별설에 따르면 인용 판결이니까 미친다. 다만 과실, 취소 판결만으로 과실 X, 법령 해석 적용 사항의 잘못, 사항 같은 경우는 과실 없다 X, 따라서 기각. 이렇게 짧게 체크하면서 놓친 거 다시 또 목차 압축 들어가서 다시 체크하고, 체크된 거 문제 압축 들어가서 다시 체크하는 겁니다.
이렇게 30초 만에 머릿속에서 흐름을 쫙 잡는 연습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